축구!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찍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합니다. 파워 축구! 예, 홍명보의 울산 2등입니다. 인천과 비겼어요. 0대0으로 살짝 홍명보 감독의 아쉬운 결과였고, 광주는 역대전적에서 우위를 보였던 대구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홈에서 1대0으로 무릎을 꿇었죠.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최근 3경기에서 무승입니다. 그 점이 지금 뼈가 아프고 최근 2경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다 득점 2위, 최소 실점 3위.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 2연승에 도전하는 위치거든요. 네, 울산은 홈에서 무패입니다. 3승 2무, 승률 80%, 11골 넣고 3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광주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2승 1무 3패, 42% 승률. 원정에서 11골 중 7골 뽑았습니다. 실점이 많은 거는 조금 그렇지만 원정에서 나쁘지 않았던 경기. 최근 맞대결 전적은 접전이었습니다. 울산이 김민준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날 맨오브더 매치는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진짜 이날 경기는 윤보상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골키퍼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방쇼가 빛났던 경기로 기억됩니다. 울산의 고민은 최전방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김지현 선수, 힌터제어 선수가 지금 골을 못 넣고 있는데 온도차는 극명했어요. 김지현 선수는 조급해하지 않으면 곧 터질 거라고 했고, 힌터제어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교체 가능성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힌터제어 선수. 광주는 펠리페 선수가 페널티킥 오심에 울었거든요.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홍정우 선수와의 경합에서. 최고의 플레이는 울산은 14번의 라운드 베스트와 3번의 MVP. 그 중에서 윤빛가람 선수가 3번의 라운드 베스트를 차지했고, 광주도 울산에 못지 않았어요. 14번의 라운드 베스트와 1번의 MVP. 그 중에서 이한도 선수가 2번의 라운드 베스트와 1번의 MVP를 차지했네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이동준 선수 5개, 윤빛가람 5개, 김인성 선수 4개. 예, 뭐 2선과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고 있는 울산이고, 뭐 광주는 언제나처럼 펠리페가 에이스 선수인데 3개면은 지금은 너무 적은 모습이고, 최근 견제, 집중견제 속에서 제 몫을 못해주고 있어요. 김주공이 3개, 김종우 선수 2개. 김종우 선수는 지금 부상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광주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울산이 클럽 월드컵 2경기로 광주보다는 한 경기 더 치른 걸로 보여지는데, 조현우, 김기, 김태환, 불트리스, 윤빛가람 선수 순으로 다 1000분 이상을 소화했고, 광주는 김원식, 윤보상, 김주공, 이지훈, 이민기 선수 순으로 경기 출장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를 보면은 울산은 김기희 선수입니다. 뭐 2라운드 광주전에서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라운드 베스트 2회고, 14경기 동안 두 골을 넣었습니다. 뭐 홍명보 감독의 4분 전역의 수혜자인데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민기 선수도 광주의 키플레이어인데 11경기에서 5만 화를 기록하고 있고, 라운드 베스트는 3회 차지했습니다. 2라운드 울산전에 풀타임 하면서 1실점 거둔 거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키플레이어 두 번째를 보시면은 영플레이어 후보로 거론되는 두 선수죠. 김민준 선수 올해 신예인데 12경기에서 3골, 2라운드 광주전에서는 58분 뛰면서 결승골 뽑아냈습니다. 엄지성 선수 역시 뭐 영플레이어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2라운드 울산전은 2분밖에 못했지만 라운드 베스트 1회 한 골도 넣고 있죠. 조금씩 출전 기회를 높여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4-3-3대 4-5-1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뭐 지난 경기에서 김태현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나왔는데 그 자리에선 이번에는 설영우 선수가 대신할 걸로 보이고, 신영민 선수 대신에 원두재 선수가 이번 경기 자리할 걸로 보입니다. 김지현 선수는 계속해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고, 광주는 뭐 펠리페, 헤이스, 김주공 1선, 2선 자원, 그리고 그 뒤엔 항상 김원식이 있죠. 승부 예측입니다. 저는 울산 승을 봅니다.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던 울산, 홈에서도 승점을 가져올 걸로 보이고 전임엔 역시 울산승을 봤네요. 아, 이유가 재밌어요. 다시 분위기를 올리지 못하면 울산은 또 준우승 준산 되는 겁니다. 울산도 예,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통산 맞대결 전적은 12승 6무 1패로 울산이 딱 1패밖에 거두지 않았습니다. 27골 넘는 동안 12골을 내줬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무 10경기 무패예요. 아, 더 넓히면 13경기 무패네요. 8승 5무 FA컵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누가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될까요? 재밌는 경기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